먼저 엄마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모차 부대.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촛불집회 당시에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었죠. 오영훈 PD, 최근 경찰에서 유모차 부대를 수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거리로 나섰을 뿐인데 이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며 유모차 부대 엄마들이 경찰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의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문제 유모차 부대가 다시 경찰 앞에 나타났다. 시는 게 남편이 무슨 회사에 다니지 않냐, 직급이 뭐냐, 무슨 부서냐, 뭐 어떤 일을 하는 부서냐. 뭐 그리고 이제 남편도 소환을 해야 된다. 뭐 그 내가 회사로 찾아가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렇게 남편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수사 선상에 오른 주부 정혜원 씨. 정 씨는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무리하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이는 한 명 더 있다. 같은 인터넷 카페 회원인 주부 양채연 씨. 당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유모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촛불을 든 엄마인 제가 경찰차를 부셨겠습니까? 쇠 파이프로 휘둘렀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소중한 내 아이들을 미래의 남이 아닌 제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유모차 부대가 촛불 집회 현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회에 나오는 엄마들이 늘어나자 언론은 이들에게 유모차 부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오늘 촛불 집회에는 참가자 계층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합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먼저 유모차 부대가 일찌감치 모여듭니다. 또 갈수록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모여 유모차에 아기들을 태우고 나왔습니다. 한때는 평화 집회의 상징으로, 그리고 촛불 집회의 새로운 얼굴로 뉴스가 됐던 유모차 부대. 그러나 지금 유모차 부대는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유모차 부대 엄마에겐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가해졌다. 아이들을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의 학대 행위로 의유를 해서 한번 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로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죄 부분도 적용 여부는 면밀히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범법자로 몰린 주부 정혜원 씨. 그러나 그녀는 대학 때도 운동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혼하면서부터는 살림만 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도 무심했다고 한다. 저희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다들 약간 그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 우파 좌파에서 우파에 속하시고 보수적이고 정말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애기랑 같이 뽀로로 보고 정말 만화 속 동화 속에 살던 엄마들이거든요. 아이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부모님 눈치 때문에 34살에 노산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아이를 낳은 정 씨. 그런데 그 아이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잡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 다들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거고 그게 민주국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먹고 싶지 않다, 수입하지 말아달라, 검역주권을 가져달라, 이렇게 정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당연한 방식으로 평화롭게 법적인 틀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유모차 부대는 바로 정치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소화기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모차에까지 살포를 합니다.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을 유모차를 끌고 평화적인 시위도 아닌 상태, 그런 상태에 부모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전담하고 있다. 유모차 부대 주부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과연 무엇일까? 집시법, 야간 집회 참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해산명령 불응한 부분, 그리고 이제 형법상에 일반 교통 방해라는 그 죄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주안점에 두고 지금 현재 수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유모차 부대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유모차를 이용해 경찰의 물대포차를 가로막은 김 씨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김 씨는 이미 입건돼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저희 애들이 나오면은 정말 즐거워했어요. 두 자리 깔고 도시락 먹고 그게 저희가 불법 시위를 한 건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 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모차 부대에 대해 경찰은 유모차로 가득한 도로 상황이 찍힌 사진을 불법 시위의 증거로 제시했다. 저분들이 상당히 평화 시위의 상징으로 그리고 상당히 그렇게 표상이 돼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지금 저분들이 지금 도로 전 차로를 다 그 점거한 상태로 그리고 전날이 차곡차곡 한두 사람씩 모이다가 저렇게 많아진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 50여 대 거의 수백 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그 동원 형태를 이미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저게.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3명. 유모차로 경찰의 물대포를 가로막은 김 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엄마들을 동원했다는 카페 운영자 정 씨, 그리고 회원 간 연락을 맡았던 양 씨가 바로 그들이다. 그분들은 그 조직적으로 주동을 한 적극 가담자이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단순한 가담자이시고. 그러니까 경찰의 차원에서는 어떤 집회를 하면서 조금 그 돌출 행동을 했다거나 또는 상징적인 상징성이 강한 행동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징벌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다른 국민한테 알려줌으로써 이 행위가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그 이미지를 퍼뜨리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며칠 후 정 씨를 다시 만났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경찰청, 지방경찰청 그 조사 받으러. 아 어떤 조사? 그 뭐였지 선동죄. 선동죄. 예. 뭐라고 하면서 선동죄라고 하던가요? 그냥 아줌마들 선동한 죄라는데요. 요새 그 선동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제가 선동을 한다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옆에서 이제 카페 회원분들이 우리 오늘 여기 이렇게 해야죠 그럼 내가 아 예 그러고 저렇게 해야죠 그럼 아 예 뭐 이런 성격인 걸 평소에 다들 아시는데 정말 영향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말이 안 되니까 웃죠. 경찰이라곤 길을 물어볼 때 이외엔 가까이 가보지도 않았다는 정 씨. 지난 9월 23일 정 씨의 첫 소환 조사가 있었다.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각.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던 정 씨가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4시간의 조사가 지금 막 끝난 것이다. 그녀는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 제가 혐의가 도로교통방해라서 무슨 사진을 놓고 이건 무슨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거는 이건 언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때는 왜 차도에 있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이버 범죄 수사대라서 그런지 거의 인터넷하고 전화에 관련된 내용이 훨씬 많았어요. 이 글을 누가 썼느냐 뭐 그러니까 맞느냐 뭐 왜 썼느냐 뭐 이런 거. 그런데 교통방해 혐의보다는 주로 배후를 캐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갔던 것 같고 또 정혜원 씨가 좀 그 선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원들하고의 전화 내역 같은 것도 좀 뽑아서 무슨 내용을 통화를 했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경찰은 유모차 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근거로 한 장의 문건을 제시했다.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 대책회의의 한 문건에 유모차 부대의 일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먹거리라는 걸 걱정해서 엄마들이 나왔다라고 엄마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광우병 대책의 문건 같은 걸 보시면 알지만은 그 어떤 각계 조직화의 일환으로 유모차 부대가 사전 계획적으로
그 문건화돼서 동원됐다라는 걸 저희는 지금 포착을 했고. 게다가 경찰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이 게시판을 통해 촛불 집회가 열릴 시간과 장소를 매번 공지하고 자세한 약도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을 들며 조직적인 동원을 해 불법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카페를 개설했고 그 매 일시 시위 때마다 정확한 일시 장소, 시청 공지, 아까 보셨지만은 지도까지 다 게시를 해가지고 공지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유모차 부대 주부들은 길을 잃을까 봐 시간과 장소를 공지했을 뿐 조직적인 움직임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누가 나오는지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전화할 시간이 날 정도로 아줌마들이 한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그러니까 나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침에 애가 아프면 못 나오는 거고 시댁에서 부르면 못 나가는 거 그런 거죠. 정말 배우 세력이라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배우 세력은 지금 놀고 있는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이고요. 경찰들이 생각하고 싶은 우리들의 배우 세력은 뭔가 다른 게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없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시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배우 세력이란 말조차 낯선 엄마들이기 때문에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제기됐던 경찰의 과잉 수사 논란은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 유모차 부대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분들, 그때 이런저런 선동을 한 사람들과 도로를 점거했던 사람들 모두를 처벌하려는 건가. 사소한 데 집착하다 대의를 거스른다. 일부 과잉 충성하는 분들은 자제하기 바란다. 또 한 명의 유모차 부대 회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날. 음료수도 사고 가서 밥도 먹고. 왜 오라고 하던가요? 의미가? 뭐 연락책이라고 뭐 써여져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연락책이라고 하니까 뭐 가서 봐야 알겠죠. 혹여 저희가 자리를 이동했을 경우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받기 위해서 제 연락처를 공개해놨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연락책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경찰서는 양 씨도 그녀의 아이도 오늘 처음 가보는 것이다. 참 참담하죠. 우리 아들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주리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어요. 거기 나온 엄마들 모두 다 내 아이 좋은 먹거리, 좋은 환경, 내 아이를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 데리고 이런 곳에 들어가리라고는. 유모차 부대에 배우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이 경찰이 수사하면서 갖고 있는 관점이고 반면 유모차 부대 엄마들은 배우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군요. 오영훈 PD 어떻습니까? 네, 경찰 측에서는 유모차 부대 엄마들이 들고 나온 노란 풍선과 깃발의 출처를 조사할 정도로 배우를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과연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겨질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찰 측에서는 유모차 부대나 누리꾼들이 자신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결집이 돼 있는 만큼 보다 쉽게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인터넷 공간이 워낙 자유롭고 또 개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 선동을 한다고 해서 따라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뜻이 맞아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고 이런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검찰 수사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취재해봤습니다. 검찰청 앞이 만남의 장소가 된 사람들이 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부 신문에 대해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길. 이들은 같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지만 서로의 얼굴과 이름은 이날 처음으로 알게 됐다. 우리는 검찰이 맺어준 인연이다. 조중동과 검찰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카페에 가입하기 전에는 전혀 뭐 일면식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명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사 착수하면서 이제 실명이 불가피하게 거론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처음 만난 곳은 한 인터넷 카페. 일부 신문의 보도 행태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같은 뜻으로 한 카페를 찾은 것이다. 이들은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며 해당 신문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해 왔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그 조중동이 그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들을 폭도 혹은 좌파 빨갱이로 매도해 나갔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 많이 화가 났었어요. 나는 빨갱이가 아닌데. 나는 좌파가 아니고 나는 폭도가 아닌데. 몇 년 전에는 광우병이 막 해약하다 막 이렇게 써놨으면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단 좀 괜찮다. 좀 그 미국산 소고기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니까. 카페 회원이 5만여 명으로 늘어나자 카페 이름까지 바꾸며 본격적인 광고 불매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주는 광고주 리스트를 카페에 올리고 그걸 본 다른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항의 전화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불매 운동이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로서 그 기업에 그 특정 언론에 광고를 하지 말았으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그 기업이 받는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의사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컴퓨터와 개인 물품들을 압수당하면서 자신이 수사 대상자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이정기 씨. 그는 느닷없이 출국 금지까지 당했다. 성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는 국제 행사였지만 그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아, 그렇죠. 많이 당황스러웠죠. 아,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으로도 좀 당황스럽겠지만 또 그 행사를 제가 또 그 맡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당장 출국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일정에 합류를 못하게 되면 그 행사에 또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1,000명 이상 가고 전 세계 그 가톨릭 청년들이 다 모이는 그 행사이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출국 금지됐습니다. 출국 금지는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무거운 범죄자에게 하는 조치인데요. 출국 금지 대상자는 모두 20여 명. 검찰의 이례적인 출국 금지 조치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게임 회사에 다니는 정호성 씨는 근무 중 갑자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 주변에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중요한 게임 자료가 담긴 컴퓨터 자료들을 압수당해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게 했던 것이다. 제가 2박 3일 동안 조사를 충실하게 받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 증거도 다 검찰에서 갖고 있는데 도주 우려와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저한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걸 보고 아 이건 정말 그냥 본보기구나. 예, 수갑 찼습니다. 요. 수갑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아 내가 태어나서 수갑도 다 차보는구나. 수갑을 그 저랑 이제 그 다른 분이 같이 찼거든요. 2인 1조로. 서로 이제 움직이다 보면 당기면은 손목이 옥죄지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유를 구속하고 옥죄다는 게. 정 씨는 당시 휴대폰으로 찍었던 사진을 보여줬다. 수갑. 그것은 그들의 손목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가두고 있었다고 했다. 법원 공무원 김대열 씨. 그는 검찰에 체포됐을 당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결국 긴급 체포돼 목포에서 서울로 압송됐다. 검찰의 10여 차례의 전화 통보와 두 차례에 걸친 서면 통지를 거침없이 거부한 것은 소비자는 왕이며 신문도 엄연히 정보를 파는 상품이라는 그의 소신 때문이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불만을 고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특별한 누가 배후 조정해서 하는 운동이거나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렇게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코미디고요. 검찰 조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자신은 그렇게 소신껏 행동했지만 그는 어쨌든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였다.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조사받고 체포당하고 난생 처음 서울구치소에 죄수복을 입고 그 교도소 안에서 운동도 해보고 또 보리밥, 아주 검정 보리밥하고 일식 3찬을 그렇게 먹어본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좀 불안하고 사실 가족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특히 늙으신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점, 그 점이 가장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3일간의 조사 과정에서 김대열 씨가 겪었던 생경한 경험들. 그러나 외국에서는 김 씨와 같은 언론 소비자의 불매운동은 가장 흔한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한다. 미국의 어느 방송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인데요. 정치 풍자를 하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후보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러한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 후보 측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 이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는 방송국에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주를 찾아내서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광고주를 찾아내서 그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하자. 만약에 이것을 그 한국 검찰의 그 논리에 갖다 맞춘다고 하면은 미국 검찰은 오바마 후보 구속해야 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모두 24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24명 모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으며 검찰이 기소를 한 24명 가운데는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받은 이들이 있었다. 로그인을 또 못했어요. 로그인을 하면 또 이게 또 어떻게 될까 봐 댓글도 못 달잖아요. 댓글 달면 또 이게 어떻게 될까 봐 메일도 오는 것도 뭐 그런 카페에서 오면 막 다 지워버리고 카페도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런 데 들어갔다가 또 조사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디가 사설을 할 데도 없고 아는 선배랑 친구들한테만 조금 얘기할 뿐이죠. 뭐 악몽 같고 한두 달 정도를 진짜 살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놓고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에 소환조사까지 받아내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한 누리꾼들 가운데는 만 18살의 여학생도 포함이 돼 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상당히 일상생활에서까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에 무리함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이근행 PD. 네. 앞서도 여러 사례를 봤지만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서 최근의 분위기가 신공안정국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공안정국 논란의 이면에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현실의 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 정부 및 집권 여당은 지난 10년을 좌파 정권이었다고 규정하고 세상이 바뀐 만큼 우리 사회에서 좌파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파임을 내세우는 현 정권 하에서 국가정보원, 경찰 그리고 군과 같은 공안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민주사회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그런 통일의 염원이 담긴 아주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이제 딱 잡아보면 알아요. 제가 느낌이. 몇 년 전 전 국민의 권장도서였던 이 책. 그러나 올해 국방부에서는 이 책을 불원도서로 선정했다.
현경 선생은 독자들을 모욕한 행위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 지금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리면서 사상의 그 비극을 부정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너무나 놀랍고 무섭고 또 그분들이 아마 책을 안 읽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면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역사 용어 중에 사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삼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의 소설들이 이제 기존에 순이삼촌이나 이런 데서 깊이 있게 얘기를 했지만 이 소설의 성격은 이제 성장 소설로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게 깊이 있게 안 나와요. 하나의 그 뿌연 배경처럼 처리되고 있죠. 국방부가 군내 불온 서적을 선정한 것은 지난 7월 말. 군내 장병들의 정신과 전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23권의 책을 선정한 것이다. 북한 찬양,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등 분야별로 구분해 군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 부대의 차단 대책을 하달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정부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이 책은 불온하니까 읽지 말아라고. 우리는 이 책을 뭐 비록 군인들이라면 그들에게는 뭐 읽는다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방침이라면 우리 얘기는 사실은 온 국민들에게 다 이 책은 나쁜 책이다라고 그 뭐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당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온하고 판단을 하느냐. 국방부가 23권의 불온 도서를 선정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도서 목록도 원래부터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관리해온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 외부단체가 우리 군 장병들의 의식화를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위 군내 도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 단체가 보내는 도서 목록에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23권이 포함됐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이 도서들이 장병 정신전력에 저해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 총련은 방학 중 책 읽기 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31권의 책을 선정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발표한 불온 도서 23권의 책 가운데 20권이 이 목록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 도서들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저해할 만큼의 내용이 불온한 책들일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나쁜 사마리아냐. 그걸 읽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체제의 어떤 공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시면 아주 기분 나쁜 부분들도 있어요. 박정희가 잘했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우리가 박정희 체제를 나쁘게만 보는데 사실 박정희 체제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그 이유를 이 책은 밝히고 있거든요. 이 책은 학술원이 발표한 우수 학술 도서에 선정됐고 소금꽃나무는 작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우수 교양도서 중 하나다. 불온도서 중에는 세계적 석학이 쓴 베스트셀러도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의 불온도서 목록이 발표된 후 한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 그런데 오히려 책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저희가 뭐 이렇게 2주의 책이든 뭐 오늘의 책이든 선정을 하면 이제 책의 이제 성향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한 건의 컴플레인성 전화나 이메일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있을 법한데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이제 받아보지 못해서 아 좀 특이하구나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런 책도 내고 책도 보고 아 이런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책을 비판하는 다른 책을 쓰면 돼요. 사회주의자를 반대하는 책.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마련된 한 집회 현장. 그러나 그날 아침에도 한 단체 사람들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이적단체라고 해서 7조 3항을 적용해서 압수수색했고 7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적단체였다면
이미 8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처벌하려고 합니까? 이미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는 얼마 전에 국법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3일 만에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의 결성을 이끈 인물이다. 지난 8월 검찰은 산호련이 국가 변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오 교수 일행을 체포했다. 산호련이 조직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아주 공개적으로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상과 표현을 정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하세요, 말씀 하세요. 그 모든 것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산호련과 관련된 국법법 위반 혐의는 새 정부 들어서 최초로 불거진 조직 사건이었다. 옛날식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옛날에 뭐 숨어서 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좀 더 내놓고 좀 더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자. 그래서 뭐 그런데 동의를 사실 그 사람들이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산호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린 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그래서 뭐 수사 과정에서도 우리를 캘 게 없거든요. 거기 다 봐라. 거기 다 있으니까. 오세철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은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자를 위한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 오세철 명예교수는 민중정치연합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을 지내며 40여 년간 강단을 지킨 진보학계의 대표적 원로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새 정부가 산호련에 들이댄 것이다. 산호련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실질적으로는 그 북한 내에 노동자 민중에 대한 그 삶의 질을 뭐 고양시키지 못하는 또는 그 내부에 내부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비판한 단체를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이직단체로 북한을 이렇게 만드는 이직단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결국 법원은 산호련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어차피 법원의 재판으로까지 가면 이게 무죄가 될 확률이 상당한 그런 사건을 경찰이 혹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영장 기각으로 산호련 관계자들은 3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집요하고 치밀했다고 한다. 그들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서야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내 휴대전화 다 뭐 위치 추적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판에 이제 끝나고 청진동에 홍진옥이라는 해장국집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한 10여 명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까지 갔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뿐만 아니고 딱게 뭐 미행 등등의 추적을 해서 사진 체증 다 하고. 그래서 제가 뭐를 했는지를 오히려 더 경찰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이제 감시를 당했던 거고요.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았던 박준선 씨. 경찰은 박 씨가 살았던 집까지 찾아가 그의 동향을 파악했었고 그가 이사를 간 후에도 정보 수집은 계속됐다. 정보를 준 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 경찰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박 씨에 대해 묻자 순수한 의도로 답을 해준다는 것이 결국 정보원 역할을 해준 셈이 돼버렸다. 아저씨가 좀 알려주셨나 보죠? 그 이제 들어왔는지 뭐 사는지 또는 뭐 이렇게 이사를 걸리는 뭐 이사 것까지 비롯해서
그 했었죠. 근데 우리 처음에는 몰랐고 잠복을 아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 주세 어떤 뭐 뭐랄까 뭐 이름 좀 줬다 그럴까 하여튼 뭐 정보를 줬다 그럴까 그렇게 된 거죠. 관리인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박 씨의 출입 기록이 담긴 CCTV 하드디스크까지 가져갔다고 한다. 해당 경찰서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지 가져오는 거죠? 아,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그거 물어봐야지. 무조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가져오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내려고 모르니까 우리한테 묻지 마시고. 영장 기각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그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혹시 나를 누가 미행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이런 버릇이 이제 다시 생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신념 그리고 이 사회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누가 저를 미행하거나 감시하거나 또다시 감옥에 쳐넣는다 이렇게 위협을 하더라도 제 신념을 지키고 싶고요. 경남 산청에 있는 한 대안학교.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입지 않아도 그뿐이지만 아이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흰색 티셔츠를 입고 등교한다.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약속을 정한 것일까? 저희 국사쌤인 보경쌤이요. 국가보안법에 걸려 있어서 그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흰 티를 입었어요. 국가보안법에 걸린 문제의 역사교사 최보경. 최 교사는 지난 2월 집과 학교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검찰은 그의 수업 내용과 교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만약에 이제 저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 중에서 최보경 선생님의 수업은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떤 공안적인 시각에서 어떤 우편향적인 시각에서 제 책에 대해서 이제 좌편향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네, 제가 사용하는 주 교재가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제가 이미 재판 중에 제출하려고도 다 뽑아놨는데 조선일보에서 선정한 이달의 책입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달의 책으로 선정하고 베스트셀러로 선정한 책입니다. 여기 참고해서 이제 이쪽에 쓰신 모양이네요. 저는 예. 이 교재를 주 교재로 하고 아이들이 직접 그 공부할 수 있는 배움 책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검찰은 최 교사가 직접 만들어 수업 시간에 활용한 부교재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박정희 정권의 어두운 측면만 과장하는가 하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대한 악랄한 모략을 사실시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그 공소장을 보면 박정희의 좋은 점은 부각시키지 않고 나쁜 점만을 부각시켜서 학생들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지지하는 입장과 비판의 입장. 그러나 시각이 편향되지 않도록 지지와 비판의 입장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고 토론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는 거죠. 또한 학생들이 역할극을 직접 준비하도록 하여 한쪽 입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한다.
첫째, 피고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역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경제개발 1차, 2차 계획으로 검찰은 최 교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에 실었던 참고 자료들도 문제를 삼았다. 후가라는 영화에서 거의 사실화시켜서 다 영화화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1980년 5월 25일 날 광주 시민군의 궐기문을 제가 사료로 실었습니다. 이건 이미 다 알려진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들의 마지막 가두 방송에서 이거는 이제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에도 이미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5월 출정가라고 하는 올해 노래입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만든 노래 CD입니다. 5.18 기념재단. 5.18 출정가 들어있나요? 예,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5월의 노래 1, 5월의 노래 2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5.18 기념재단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단체에서 만든 노래이고 국가에서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사건을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교사 중에서 그 누가 소신 있게 수업시간에 역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체 사상을 쳐보겠습니다.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교사. 그러나 그가 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즐겨 찾는 것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털 사이트 누구라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래야 뭐 저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대로 소위 말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이제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올 1월 이 학교의 학생이 전국 청소년 통일 토론 대회에서 최고상인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한 일이 있었다. 그 수상자는 다름 아닌 최 교사에게서 통일 교육을 받은 학생이었다. 그래서 전 되게 처음엔 웃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참 통일 지향적이고 착한 아이다라면서 상을 주고 그 학생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은 국가보안법으로 이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다라면서 자방하는 것 자체가 엄청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저희 선생님은 뭐 북한 측에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KBS에서 방영하고 뭐 공영방송에서 다 방영한 내용을 녹화를 하셔서 보여주시고 그걸 또 편파적이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강요는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에 선택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으면 니네가 판단은 니네가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검찰은 또한 최 교사가 산청 지역 전교조와 진보연합이라는 지역 활동을 하며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도 문제 삼고 있다. 최 교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내사 지시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되다. 국보법 위반 증거 기록만 무려 4,5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우리 저 앞에 계신 우리 여선생님하고 제가 카풀을 했는데 저하고 카풀할 때 출근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출근하는 모습도 증거 기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고 제 출근하는 모습도 이 사람들은 늘 감시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한쪽에서는 릴레이 단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점심 한 끼를 굶으면서 국가보안법과 최 교사를 생각해보자는 의미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 최보은 선생님 제 옆자리에서 1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잖아요. 함께 출퇴근도 했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살면 모든 과정들 간대학교 온 이후의 것들을 함께 다 나눈 사람이고 그냥 최소한 인간적인 양심 기본적 사람 지켜야 될 자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침해받거나 훼손되는 것에 대한 동의 그것에 대한 뭐 그런 것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라는 측면이 더 큰 거죠. 시작하면서 저희가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단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날그날 자기 느낌을 적는 노트예요. 그때 지난번 9월 19일에 제가 처음 하면서 썼던 게
간간이 바람이 불고 여름을 이겨낸 들풀들과 그 속에서 장하게도 우러대는 풀벌레들, 옆자리에 서연이가 함께 이 시공간을 채우고 형제 자매 같은 동료들이 동무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저 바람과 들풀과 풀벌레만큼의 자유가 있을까? 여기까지인데요.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세요? 본인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도 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근행 PD. 네. 그러니까 국민들과 정부 당국 사이의 생각의 차이, 그 간극이 꽤 큰 것 같네요. 취재하면서 느끼신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만 지난 8월 말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이 모두 28명입니다. 몇 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당시 이미 사문화된 법이었다고 말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가히 국가보안법의 화려한 부활이라 할 만합니다. 이것도 격세지감이라면 격세지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체제 유지나 법 질서 유지 이상으로 국민 각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 또한 민주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예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말이 새삼 생각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